지금까지 저도 이제 창업을 하고 또 한 260개 정도 회사를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이제 그걸 하면서 되게 많은 좀 그 경험들을 하게 됐어요. 그 경험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는 경험도 지켜보기도 하고 근데 또 굉장히 어이없이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둘의 차이가 뭘까 라는 거에 대한 이제 고민이 좀 많이 있었고요. 오늘은 좀 그 고민들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메타인지는 그냥 쉽게 말하면 내가 뭘 알고 있고 내가 뭘 모르고 있는지 나의 상황을 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능력이라 해요. 이 메타인지가 인류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이제 느꼈던 게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얘기를 했었고 도덕경에서도 이런 말이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자기가 모른다는 걸 아는 거는 상이라고 그랬어요. 상은 최고의 경지를 뜻하거든요. 진짜 내가 뭘 모르는지 아는 거는 정말 좋은 거. 그리고 뭘 병이라고 해놨냐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 이거 병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제 노자도 얘기를 했고 내가 항상 어리석을 수 있다. 그거를 계속 그 스탠스를 견지해야 내가 새로운 거를 배우고 내가 틀렸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내가 보완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발전의 시작점은 나의 어떤 상황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상황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그걸 보완하려는 노력이 있을 때 이제 발전이 되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인생에서도 그렇고 특히 창업신에서도 되게 중요하다. 이제 창업 쪽으로 넘어와서 이 메타인지가 저는 창업가의 가장 가운데 있어야 되는 역량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메타인지라는 말을 몰랐을 때는 이렇게 현실 인식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했었어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또는 나의 역량, 우리 팀의 역량 이런 것들을 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냐.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고 그 인식을 바탕으로 수용할 수 있냐. 수용력, 그 다음에 대응력, 실행력 이런 것들이 창업가한테는 굉장히 중요해요. 오히려 사업의 아이디어나 기술 자체보다도 이런 거에 대한 애티튜드 자체가 거의 창업에서 성패를 가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특히 저도 여기 뭐 카이스트에서 12년 동안 배웠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이제 그 기술 백그라운드를 가진 분들이 창업을 할 때 가장 흔히 빠지는 게 어떤 거냐면 학문적 성과를 그 뛰어난 그 성공의 경험을 그대로 사업적 역량으로 비약시켜서 똑같이 여기서도 내가 사업적 역량이 높다고 스스로 판단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견이 돼요. 사업한다는 거는 굉장히 다른 문맥들이 같이 해결돼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되게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 자체도 인식을 못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학문적인 경험이나 실적만 있으니까 모르는 건 전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분이 이거를 다른 경영적인 부분이나 상업화할 때 굉장히 이런 부분도 중요해 라고 인식을 하면 괜찮은데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시거든요. 이 학문적 역량을 사업적 역량으로 비약시켜서 착각하는 게 너무너무 큰 위험이다. 근데 굉장히 이게 뛰어난 분일수록 이 착각을 많이 하세요. 창업가에서 메타인지 어떻게 향상시킬까 계속 물어봐야 돼요. 이 문제가 풀만한 가치가 있는가?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고 모든 솔루션의 시작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많은 기술 기업들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내가 이 기술 개발했어. 내가 이거 얼마나 힘들게 개발했는데 이거를 꼭 써야 돼. 라고 생각해. 저도 여기서 박사까지 했는데 제가 논문을 쓰고 한 거 가지고 사업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필요한 기술인데 사업 모델이 성립할 수 없는 기술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7년 동안 고생하고 다른 사업 모델로 바꿨어요. 제가 그거를 시작할 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빠르게 더 큰 성과로 낼 수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제가 한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7년을 날린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실패한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개발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정부 과제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근데 그 7년 동안 한 번도 사업적으로 성공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계속했어요. 안 망한 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창업가 스스로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봐야 돼요. 우리 일하는 문화? 모든 것을 의심하고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의견들을 굉장히 많이 들어야 돼요. 지금 바로 할 수 없어도 그런 얘기들은 계속 듣는 문화 자체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경영자들도 정말 그 회사 내부의 구성원이나 외부의 사람들한테 이런 것들을 어떻게든 기회 하나, 리스크 하나라도 더 잡아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어떤 노력들을 하냐면 옷을 이들이 왜 이렇게 입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거적대기 같은 후드티나 이런 거 티만 맨날 입고 다녀요. 근데 저는 이렇게 입는 거에 가장 큰 목적은 나는 여러분들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온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공간도 마찬가지죠. 이건 이제 저희 회사 블루포인트가 처음 만들었을 때 갔던 회사 그 있었던 회사인데 여기는 들어오면 아 내가 뭐든지 속 깊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대한 얘기라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 여러분들 총명하다라는 말 알죠? 총명하다가 어떤 한자가 어떤 뜻인지 혹시 아세요? 그 총자가 귀발글 총이에요.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혀 머리의 브레인의 얘기가 아니에요. 총명은 귀 밝을 청, 눈 밝을 명이거든요. 굉장히 잘 듣고 잘 보는 사람. 머리보다. 그게 어떻게 보면 메타인지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다 생각해요. 스타트업의 생명은 굉장히 빠른 어떤 그 실행력. 기회나 리스크가 여기 있으니까 이건 피하고 이건 잡읍시다라는 거를 즉각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소통하고 결정하고 실행하는 거가 가장 큰 경쟁력인데 만약에 문화 자체가 또는 대표이사의 메타인지 자체가 그게 안 돼 있으면은 주변에서 오는 경고음이라든지 주변에서 주는 기회들을 다 그냥 놓치게 돼요. 제가 실패 유형을 좀 나눠봤어요. 그 창업가들의 실패 유형. 회사 역량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팀이 있어요. 정말 전형적으로 제일 많은 거예요. 우리 회사 너무 막 뛰어나. 기술도 너무 좋아. 실제보다 이렇게 과대평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많은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람이 안 와요. 여기는 90이 아직 안 돼 있는데 대표님은 90이 돼 있다고 10만 하면 된다고 하면 아, 이 회사 가면 엄청 고생하겠다. 그리고 해도 인정을 못 받겠다. 왜냐하면 대표는 다 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인재는 이런 데 안 오죠. 반대도 있어요. 과소평가. 우리 회사 너무 아직 준비가 너무 안 돼 있어. 특히 그 개발자 테크 스타트업이 두 가지 유형인데 완전히 그 자신감이 하이를 치시는 분하고 자신감이 완전 바닥인 분이 있어요. 자신감이 바닥이라기보다는 스스로 되게 엄격해요. 내 기술은 아직 안 됐어. 좀 준비가 덜 됐어. 솔직히 그거를 인식하는 건 좋은데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과 자본들을 가져와서 그걸 빨리 보완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우리는 아직 쪼레비예요. 아직 이렇게 좀 내놓기 부끄러워요. 그걸 되게 스스로 그걸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가상하기는 한데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업 아이템이 항상 타임 투 마켓이고 기술도 아무리 좋아도 수명이 1,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시간을 스스로 그걸 극복해보겠다고 되게 적은 인력, 서너 명 가지고 그걸 막 굶실굶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이런 인지 부조화가 많이 나타나는 게 기업 가치예요. 자, 우리 회사를 얼마의 가치에 투자를 받을까? 투자 시장에 컨센서스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자기의 회사에 대한 욕심은 엄청나게 크고 지분 이석에 대한 어떤 그것도 잘못된 오해로, 경험으로 결국은 투자 유치에 난항을 겪게 돼요. 대부분 안 돼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제시하는 서비스 가치, 고객에 대한 서비스 가치를 착각해요. 이거 해주면 고객들이 좋아하겠지.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제공해주는 가치는 그냥 인위적으로 우리가 만든 거지 고객이 실제 원하는 가치가 아닌 경우도 정말 많아요. 이거 확인하는 작업을 진짜 치열하게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스티브 잡스처럼 생각해요. 아, 내가 만들어서 뿌렸더니 다 좋아하더라. 이런 일은 세상에 거의 없어요. 정리를 하자면 사업을 하는 거나 어떤 걸 할 때 실패가 두려워서 시작도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인생이라는 사업이라는 권투를 하는데 안 맞고 하겠다라고 말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게임의 룰은 많이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먼저 내가 안 쓰러지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 실패는 어느 정도 저는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실패 자체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거기서 어떤 걸 얻었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저는 이 질문으로 강연을 마칠게요. 실패는 진짜 나쁜 건가? 예를 들면은 저희가 투자를 했는데 어떤 분이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고 성과를 냈어요. 그리고 저희도 투자 이익을 되게 많이 얻었어요. 근데 다시는 저기 투자하고 싶지 않아요. 이런 회사도 있어요. 그럼 그분은 성공일까요? 어떤 분은 실패했어요. 진짜 대박 말아먹었어요. 근데 투자자들이 아, 당신이 다시 창업하면 또 투자할게. 이러는 창업자 되게 많아요. 그럼 이분은 진짜 실패한 건가? 어떻게 보면 그 긴 과정 중에 저는 하나가 의미를 단순하게 지울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 자체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프로젝트나 그런 이벤트를 성공 실패로 하는 것보다 긴 여정이고 그거 과정 중에 나를 계속 교정하고 보완하는 걸로 사용하면 실패 아니다. 그래서 피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그거를 꼭 안 좋은 거니까 뭐 내가 극복해야 돼. 이런 생각 자체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께 넘버원이 아닌 온리원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 대부분 저의 실패담을 담은 이야기들입니다. 첫 창업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마이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마이돌은 뭐 1,400만 다운로드를 했다고 하고 뭐 투자도 받았고 매각도 했다고 하는데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쓰라린 처절한 실패의 경험이고 그 당시에 마이돌 생태계에 들어와 있었던 투자자들이나 같이 근무했던 분들에게도 좀 뼈아픈 실패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돌은 전 세계에 있는 팬들이 내가 좋아하는 최애 스타랑 소통하게 해주는 모바일 앱이었어요. 마이돌은 사실 25살에 제가 창업을 했고 잘 모르는 대학생들끼리 창업을 하고 운영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게도 이 누적 1,400만 다운로드를 하면서 큰 마케팅 비용을 들이지 않아도 성장할 수 있게 됐고 전체 95% 정도의 유저가 해외 유저일 만큼 빠르게 유저들 덕분에 성장을 했습니다. 그렇게 투자도 받았습니다. 이 2014년도, 15년도만 해도 유저를 많이 모으는 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덕분에 감사하게도 컴퍼니 K, 보렌제스 같은 유명한 투자자로부터 17억 동조 투자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업을 하다가 2018년 12월에 6년간의 창업의 경험을 마무리하고 말랑주식계산하는 회사의 마이돌 서비스를 매각을 했고요. 어린 나이에 매각을 경험하고 했으면 뭐 잘 된 거 아닌가? 근데 왜 뭐 실패했다고 하지? 뭐 이런 얘기도 많이들 하시고 뭐 그럼 부자가 된 건가?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이돌은 굉장히 큰 실패였고 그저 그냥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는 주체에게 잘 이관하는 정도였고요. 투자들은 굉장히 큰 손해를 받고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빚이 없이 그냥 영원으로 마이돌을 폐업할 수 있는 영광을 누렸을 뿐 전혀 금전적인 리워드를 얻지 못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좀 문제가 있었다고 스스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는 거버넌스 이슈인데 제일 큰 건 돈을 못 벌었습니다. 일단 유저가 계속 늘고 있었는데 유저의 성장과 함께 돈을 바로바로 벌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의 파이프라인이 저에게 없었습니다. 마지막은 저는 팀 마켓핏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마 프로덕트 마켓핏이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만든 기술이나 제품이 이 마켓에서 얼만큼 핏한지를 뜻하는 용어인데 저는 이 팀 마켓핏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 이유가 저희 팀은 IT 서비스를 잘 만들어서 유저에게 잘 버즈시키는 걸 잘하는 회사였는데 그 팬덤의 코어에 있는 연예기획사와 그 스타는 그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번아웃이 왔어요. 코파운더끼리 얘기를 하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우리가 한 달에 거의 200만 원도 안 받고 지금 거의 6년을 일을 했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이런 게 저희의 결론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게 저희 투자자였던 그 두 분한테 찾아가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송한 저희가 도저히 못하겠다. 정말 다 해본 것 같다. 이제 매각을 하고 싶다. 라고 말씀드렸고 저희 투자자분들이 너무너무너무너무 감사하게도 고생했다. 같이 한번 정리해보자. 라고 말씀 주셔서 싫었는데 실패를 인정하고 매각을 하러 시장에 돌아다니는 2018년을 보내게 됐습니다. 보통 매각은 시장에서 사고 싶을 때 팔립니다. 실패한 팀이 회사를 매각하러 다니면 시장이 우리를 정말 깔아뭉갭니다. 어차피 그냥 정리하시려고 하는데 그냥 저렴하게 매각하시죠. 약간 이렇게 우리가 해온 여러 가지 일들을 마치 나는 무조건 실패할 줄 알았어. 너네가 이 정도밖에 원래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전 들렸어요. 그 시간에 거의 1년 정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바닥을 치고 있었는데 보렌젤스라는 투자사가 이렇게 연말마다 포트폴리오사 연말 모임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잘 나가는 대표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단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는 실패했는데 나의 지인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 부자인데 되게 잘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서 뭐 하지?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고 이때 그 지금의 이제 크립톤 의장이신 장병규 의장님께서 한번 이제 인사를 하러 오셨어요. 이 자리를 떠나려다가 내가 저분한테 오늘 인사를 안 하고 가면 내가 저 사람을 영원히 볼 일이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다 인사를 다 하고 떠난 자리에 마지막까지 기다려서 장병규 대표님 의장님께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너무 흔쾌히 반갑게 인사해 주시면서 아이들 어떻게 요즘 어떻게 하고 있냐 물어보셨고 저희 이런 이유로 정리하려고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 딱 첫마디가 빚은 없네였어요. 그리고 바로 안아주셨거든요. 그래서 약간 지금도 생각하면 울컥하는데 그때 안아주시면서 빚은 없냐고 하셨던 질문이 정말 큰 메시지였어요. 다시 또 창업하면 되니까 또 창업 같이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에 다시 좀 스스로를 돌이켜볼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런 에피소드 덕분에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진짜 왜 창업하고 싶었지? 나 사실 창업하고 싶었던 거 아닌 것 같은데 난 그럼 도대체 돈을 얼마를 벌고 싶었던 거야? 솔직히 한 100억 정도는 벌고 싶더라고요. 100억 이상만 벌고 싶어. 그럼 뭐가 더 중요하냐? 나는 약간 가치가 그러니까 좀 속된 말로 가치에 뭔가 움직이는 사람인 것 같은데 내가 되게 중요하다고 가치를 내가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교집합이 창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제 창업을 결정하게 됐고 내가 만들어가는 창업가의 삶을 살아가야겠다는 결정을 저와 마이돌의 CTO였던 김선준 CTO가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둘이 한 번 더 창업한 게 현재 한국신유연구소인데요. 근데 저희는 여러 아이템도 없었고 그냥 둘이서 외주하고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뭐는 있었냐면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실패 리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했던 모든 리스트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걸 하지 않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세 가지의 명확한 기준으로 사업 아이템 혹은 시장을 결정하기에 노력했는데 첫 번째는 시장이 여기에 있고 우리가 거기를 힘들게 쫓아가는 사업을 하자. 두 번째는 우리 팀이 잘하는 좋은 프로덕트 만들고 그걸로 뭔가 문제를 해가는 일들이 시장에 스크래치를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을 하자. 세 번째는 첫 날 혹은 적어도 첫 달부터 돈을 벌 수 있는 걸 좀 하자. 이 세 가지의 기준을 세웠는데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사업 모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 있다고 하면 누군가 이미 사업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굉장한 레드오션이었을 거예요. 진짜 감사하게도 저희가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의도치 않았는데 이 고령화라는 문제, 전체 인구 구조가 늙어가고 있다는 문제가 저희에게 들어왔고 저희는 이걸 직접 요양기관을 만들어서 직접 우리가 어르신 케어를 하면서 배워보기 시작했어요. 그냥 가설만 가지고 모아놓은 돈 2천만 원 내고 방문요양센터라고 부르는 요양시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 어르신 상담, 요양보호사 구인, 심지어 어르신 병원에 모시고 가는 일, 그리고 심지어는 어르신 돌아가셨다고 해서 요양원에 들어가는 카니발에 태워드리는 일, 이런 일들을 저랑 CTO가 분명히 우리는 IT 가이드였는데 IT는 하나도 하지 못했고 그런 일들을 직접 다 했습니다. 그렇게 맨땅에 헤딩을 해보니 여기에 너무 적합한 사업
이더라. 시장 엄청나게 큰데 이 시장에 IT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하는 회사가 없네. 그리고 이 시장 첫날부터 첫 달부터 돈 벌 수 있네. 국비 지원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알게 돼서 이거 사업화해야겠다 라고 결심한 게 한국시니어연구소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한국시니어연구소가 하는 모든 일들과 모든 의사결정들이 사실 마이돌 때 제가 했던 아주 실패들을 반면교사하면서 했던 의사결정들의 결론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사업을 하는데도 당연히 유의미한데 저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저의 재창업의 과정은 그냥 나는 어떻게 살 거냐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를 결론적으로 뭔가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이었어요. 자리에 계시거나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은 그래도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해요. 뭐 초중고등학교 아마 굉장히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고 맨날 어른들이 1등 해야 돼. 1등급 받아야 돼. 좋은 성적 받아야 돼. 야, 그렇게 해서 대학 가서 좋은 대학 가면 좋은 데 취직하고 혹은 고위공무원이 되거나 사짜라고 얘기하는 좋은 직업을 가지는 게 좋은 삶이야 라고 배우고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그랬고. 근데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저는 완전히 무너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직도 이렇게 시대가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우리는 어른들이 얘기하는 우리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그래 야 그래도 고시 공부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니? 야 그래도 대기업 한번 두드려봐야 되지 않겠니? 야 창업이라는 거 힘들다던데 그거 그냥 어린 마음에 치기 같은 거 아닐까? 그런 기준으로 혹 나의 삶을 의사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창업을 재창업을 고민하면서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대체 나는 누구냐? 나는 뭐를 좋아하고 왜 이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왜 난 대기업 가기 싫고 나는 왜 창업하고 싶은데 를 스스로 이런 자리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런 결론을 이뤘어요. 저는 이걸 이 자리에서 이 얘기를 들으시는 분들께 꼭 질문 드리고 싶은데 누군가 한 분 제가 부탁을 드려서 어떤 인생을 살아가는 분이라고 생각하냐 어떤 걸 좋아하시냐 어떤 의사결정을 최근에 하셨냐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가시냐고 물었을 때 대답을 할 수 있나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고 또 하나는 그 대답을 할 때 어쩌면 나는 카이스트라는 좋은 대학에 다니고 있고 나는 곧 어차피 석사 박사 할 거고 그럼 나는 거의 100% 확률로 대기업에 무조건 취직할 수 있고 그럼 난 굉장히 높은 확률로 남들보다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렇게 구성하는 그냥 내가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더 많은 돈, 더 좋은 학점,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에 다니는 게 나를 구성하는 요소의 전부는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 재창업의 과정이 어떻게 하면 1등 할까? 어떻게 하면 제일 잘할까? 어떻게 하면 돈을 제일 많이 벌까가 아니라 나는 어떻게 살까? 나는 무슨 미션을 해결하고 싶은데 나는 무슨 문제를 해결하면서 살고 싶은데 를 고민하는 온리원을 고민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하고 저는 그게 창업가의 삶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창업가나 대표의 삶이 대단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창업가의 삶은 그냥 이거의 조합이니까 거의 대부분 그저 남들보다 좀 더 많이 리스키하고 대신 좀 더 큰 리워드를 위한 꿈을 꾸는 그냥 직업. 근데 본질은 뭐냐? 나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진짜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가 온전히 내가 책임지고 싶어서 온전히 내가 하고 싶어서 내가 진짜 나의 모든 정신력과 모든 걸 다 쏟아부어도 하고 싶어서 결정해 나가는 거 그걸 뜻하는 거고요. 그런 삶이 저는 창업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그리고 이태원의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삶에 대해서 다시 좀 회고해보는 시간을 모두가 겪고 있는 것 같지만 어쨌든 그 과정에서 모두가 온리원의 삶을 고민하고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 삶을 좀 응원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